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창원입니다. 이 추석을 맞아 가족과 함께 먹기 좋은 우리 전통 간식 바로 한과인데요. 경남 함양에서는 이 한과를 옥돌에 구워서 만든다고 합니다. 바삭해서 더 맛있는 한과 맛보러 지금 떠나보시죠. 그래, 수민아. 이제 때가 된 것 같구나. 우리 집안의 한과 비법을 가르쳐 주마. 어머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준비가 되었사옵니다. 어머님이 알려준 한과 비법을 소중하게 받아 적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옥돌이야. 어? 옥돌이요? 집안 대대로 내려온 한과의 비법은 바로 옥돌 위에 구운 한과였습니다. 옥돌과 한과의 만남으로 더욱 맛있는 추석 보내러 지금 떠나보시죠. 경남 함양군의 병곡마을입니다. 마을 입구부터 고소한 냄새가 나서 따라가 봤는데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우와, 제가 이 고소한 향을 쫓아왔더니 어머, 무슨 반죽을 하고 계시네요? 예, 이게 한과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게 지금 반대기를 만들고 있어요. 어떤 거요? 반대기요. 반대기는 반죽을 펴서 넓적하게 만든 조각인데요. 한과 반죽은 불린 찹쌀과 콩가루를 섞어 만든 다음 발효를 거쳐서 사용한다고 합니다. 아, 이걸 반대기라고 하는군요. 어떻게 하면 네. 한과가 되는 거예요? 돌에다 구워요. 돌이요? 네, 옥돌에다가. 어, 보통 한과는 이렇게 기름에 튀기지 않아요? 튀기는 것도 있지만은 제가 처음에는 맷반숙도 해보고 또 황토 돌도 해봤거든요. 옥돌이 그나마 깔끔하게 나오고 좋더라고. 그래서 옥돌을 선택하게 된 거예요. 옥돌에 굽는 한과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너무 그렇죠. 기대되는데요. 다지기 한번 보세요. 약 15시간 정도를 건조하면 이렇게 딱딱한 한과 반대기가 만들어지는데요. 그 다음날 깨끗하게 씻은 옥돌을 180도로 달궈서 한과를 만든답니다. 아니 대표님, 네? 그래도 제가 집에서 요리를 좀 하는 편이거든요. 아, 그랬어요? 이렇게 부침개 하듯이 슉슉 뒤집으면 되지 않을까요? 어, 그렇게 하면 다 쉽지. 이거 익으면 부풀어 오르거든요. 익으면서 그때 이게 한 번씩 뒤집어주고 눌려줘야 돼요. 신기하단 방금 말이에요. 꿈틀거리는 거 보셨죠? 옥돌 아래 반대기가 서서히 부풀어 오르는데요. 지금 부풀어 오르거든요. 우와! 오, 순식간에 부풀어 오르네요? 오! 이때? 아, 이때 눌러서 모양도 좀 잡아주고 그죠? 모양을 잡아줘야 되니까. 자가랑가는 뜨거운 돌판 앞에서 하나하나 손수 정성껏 굽는데요. 모양을 잘 잡아가면서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반대기는요. 이렇게 잡티를 털어낸 다음 조청과 티밥을 묻혀야 비로소 한과로 탄생합니다. 일반적으로 물엿도 많이 쓴다고 들었는데 여기는 조청을 쓰네요? 예, 저희는 이제 처음부터 보리부터 싹 태워가지고 제가 다 해가지고 조청 다 구웠었습니다. 그래 자연 단맛도 나고 좋아요. 따뜻하고 달콤한 보리 조청을 두르고 또 새하얀 티밥 이불을 덮으면 시간과 정성으로 만든 자갈한과 완성입니다. 포장 작업이 남았지만요. 금방 만든 한과 안 먹어볼 수 없겠죠? 아, 모양도 곱네요. 그쵸. 와, 이게 확실히 구우니까 식감 자체가 바삭하네요. 와,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한과 먹었을 때 저는 그 이 사이에 살짝 넉진하게 끼고 막 달라붙는 게 좀 싫었는데 이게 튀기지 않고 구웠더니 담백하면서도 아주 바삭하고 맛있는데요. 바삭함이 살아있는 자갈한과. 13년 동안 한과를 만들어온 우리 대표님의 노하우가 느껴졌는데요. 그래서 추석을 맞아 동네 분들과 함께 먹어보기로 했습니다. 전통 약과와 함양의 곡물로 만든 한과와 강정으로 달콤한 닭가슴을 차려봤습니다. 아니 이제 명절도 앞두고 있는데 이렇게 도란도란 모이니까 진짜 추석이 다가온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열심히 만들었거든요. 이거 하나씩 잡숴보세요.
건강한 단맛과 바삭한 식감에 이웃분들도 참 좋아하셨는데요. 요 도래 굽은 는기라가 더 맛있다. 기름기가 없으면 있잖아요. 담백하잖아. 또 이렇게 요새 건강을 많이 생각하니까 오케이. 그래서 좋은 것 같아. 명절 때가 되면 마을 이웃분들뿐만 아니라 자카랑가를 찾는 사람들이 또 있다고 합니다. 손지들도 이거로 할머니 한가 없어요? 이래서 그럼 항상 사과 대기해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추석 특집 자카랑가 먹다가 보내는 편지. 수아야 아빠하고 외국에 있다가 나오면 조심조심히 집 장식 잘해놓고 조심히 내려와. 이유가 특특해. 엄마는 카메라도 보고 하네.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로 맛있어. 가면서 너도 내려오면은 엄마가 사가지고 꼭 맛보여줄게. 엄마가 유가 이거 너가 하도 잘 먹어가 올게도 너가 오면 막 많이 사놓고 맛있는 거 올게는 더 맛있다. 보고 싶다. 사랑한다. 가족을 향한 사랑 가득한 편지에 마음이 따뜻해진 시간이었습니다. 옥돌 자갈향과 맛보시고 행복한 명절 보내세요. 긴 연휴로 마음까지 넉넉한 추석입니다. 함양 자갈향과로 달콤하고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창원이었습니다.